안녕하세요, 국진맨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크롤링해온 결과를 GPT API에 포맷에 맞춰서 메시지에 넣어주는 구현을 해주겠습니다. 자, 우선 저번 시간까지 했던 코드를 다시 돌려보겠습니다. 저희는 이 컨텐츠 크롤링 리졸트가 프린트를 해서 출력을 해보니 리스트 구조로 전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저희는 이 컨텐츠 크롤링 리졸트를 GPT 매니저 쪽에 리퀘스트 GPT API를 사용해서 인자로 전달을 해줄 겁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 컨텐츠 리졸트를 인자로 바로 넘겨주면 에러가 났었습니다. 자, 이제 저희는 리퀘스트 GPT API에서 이 리스트를 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겠습니다. 컨트롤 마우스 왼쪽으로 API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저희가 리퀘스트 GPT API 구현해준 정의부가 나옵니다. 여기서 텍스트에 저희는 리스트를 넣어줄 겁니다. 이 텍스트에 리스트를 넣어주면 이 컨텐츠에는 스트링이 아닌 리스트가 들어가집니다. 그러면 이 해당 GPT API에 메시지를 넣어주는 구조가 더 이상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 조합이 아니게 됩니다. 리스트로 에러가 발생했었죠. 그래서 저희는 우선 현재 있는 이 텍스트를 스트링으로 해서 질문을 써줄 겁니다. 우선은 태그 크런치 사이트의 글을 제공할 거야. 해당 글에 대한 블로그 리뷰 글을 한글로 써줘 라고 해서 GPT에 요청하는 메시지를 우선은 넣고 이 바로 아래에다가 저희는 포르프를 돌려줄 겁니다. 포르프로 T 요소라고 하고 인에 텍스트를 해줍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 텍스트라는 리스트를 포르프를 돌릴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포르프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주냐면 T라는 요소를 출력을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시켜봅니다. 자,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저희는 이 리스트가 리퀘스트 GPT API에 들어와서 이 포르프로 한 줄씩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저희는 여기 안쪽에다가 프린트를 이제 컨트롤 슬래시로 커멘트바를 해주고 무엇을 해줄 거냐면 이 마이 메시지를 복사해서 가져와 줍니다. 그리고 어펜드를 해줍니다. 어펜드 해서 안에 딕셔너리 구조를 만들어주고 키값 롤과 롤을 유저로 줍니다. 유저로 주고 콤마 그 다음에 컨텐츠 키값을 T로 넣어줍니다. 이 마이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어펜드로 하면 저희가 텍스트에서 받은 리스트의 이 글들 한 줄 한 줄이 이 메시지에 추가가 되어질 겁니다. 자, 그러면 저희는 이 메시지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GPT Request API로 저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. 자,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킵니다. 자, 이렇게 결과를 보면 저희가 이 메인에서 컨텐츠 크롤링 리졸트를 출력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리스트가 뜰 거고 리스트의 한 줄 한 줄 기사글의 제목부터 본문 글을 크롤링해오죠. 그 다음에 리퀘스트 GPT API를 통해서 이 리스트를 전달을 합니다. 그러면 저희는 이 함수가 불렸다는 이 출력 메시지를 여기서 띄우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 메시지에 저희가 요청하는 이 글이 먼저 들어갈 거고 리뷰 글을 써달라는 이 딕셔너리가 제일 처음으로 해당 마이 메시지 리스트 안에 첫 번째 요소로 이렇게 들어가질 겁니다. 자, 이렇게 들어가지고 다음으로 들어오는 텍스트의 첫 번째 요소에 있는 스트링이 이렇게 두 번째 딕셔너리의 컨텐츠 내용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포르프로 돌아서 그 다음 요소가 있는 스트링은 또 그 다음 딕셔너리에 추가가 되어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목부터 본문까지 다 GPT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결과를 받아서 출력을 해봅니다. 그러면 이렇게 기사글에 대해서 한글로 리뷰글을 써달라는 GPT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GPT 3.5로 돌리시면 저희가 해당 글에 대한 블로그 리뷰글을 달라고 했는데 직역처럼 번역을 해줍니다. 이렇게 해외 외신글을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되지 않고 번역이 돼버리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GPT-4로 돌리게 되면 GPT-4가 저희의 요청 프롬프트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서 번역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닌 저희의 프롬프트에 요청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모델이 여러 가지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는 가장 최근 나온 모델인 GPT-4.5를 사용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이 GPT 3.5 그리고 4랑 4.5를 사용했을 때 사용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나가는지 프로그래밍 코드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